설치한님이 우주소녀의 무대를 보면 눈을 뗄 수가 없는데 각자 무대에서 카메라를 사로잡기 위한 스킬은요? 이런 거 진짜 엄청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카메라 자기 원샷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런 건 뭐 누구한테 배우나요? 각자 연구해야 해요? 연구를 아무래도 많이 맞아요. 하죠. 모니터를 보면. 자, 그렇다면 우리 수빈님부터 자 지금 원샷 들어갔습니다. 이게 원샷이 들어올 때 그 비결이 또 있어요. 이게 약간 손을 얼굴 쪽에 갖고 있어야 화려하게 얼굴을 딱 잡아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얼굴 쓸거나 링크하거나 이렇게 막 별을 따는 거예요. 막 별도 따고 아, 가끔 별 개수도 세야 돼. 이렇게. 네. 아까 그런 거 오로지 자신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미 네. 자기 파트 원샷 잡히기 전부터 막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 이제 곧 나야. 맞아, 맞아, 딱 보여줘야죠. 그래도 완전 프로다. 그렇잖아요. 딱 왔을 때 그걸 딱 보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자, 다영이는? 저는 이번에 제 안무 중에 이렇게 두 손을 가리고 눈만 이렇게 보여주는 안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위해서 원샷을 위해서 손톱에 돈도 맞아요. 쓰고 많이 썼어요. 야, 이 눈만 딱 보여주고 약간 미스터 션샤인인데요? 네, 예, 이렇게 해서 택한 다음에 카메라를 잡아 먹어야 돼요. 눈으로. 자, 쳐다보고 먹었어 먹었어 탁 쳐다보고 반짝이 싹 빛날 거 아니에요? 빛남과 동시에 착각. 그럼 저런 거는 다영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른 그렇죠. 멤버는 또 따라하면 안 되겠네. 그렇습니까? 네. 딱 다영이의 그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럼 맞아요. 저런 거를 나중에 다 얘기해요? 나는 이거 할 거니까. 아, 연습 때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다영이 찰칵 좋아요. 자, 네. 다운이. 저는 요즘에 눈에 약간 블링블링하게 파츠도 많이 붙이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글리터를 많이 사용해서 예. 눈을 포인트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잉크를 많이 야, 저것도 피곤하면 잘 안 되는 건데, 그치? 네. 근데 이제 너무 가끔 당황할 때가 있는데 잉크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쓸데없이 잉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한 소절을 불러도 한 다섯 번 정도를 할 때가 있어요. 잉크를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대로 나갈 때가 많아서 조금 그렇구나. 네. 근데 또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네. 맞아. 계속 잉크를 하고 있어요. 자, 연정이? 저는 약간 제가 쓰는 각도가 따로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예쁜 각도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각도를 꼭 지켜서 원샷을 잡힐 때 하는 그래서 약간 원래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있어도 눈 감는 거 있잖아요. 예. 약간 요 각도로 예. 약간 요렇게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이쪽 얼굴을 많이 써갖고 연정이 또 오른쪽 사수하거든요. 네, 오른쪽을 무조건 사수해야 돼서 그렇게 하고 무조건 이 각도에서 약간 예. 안 벗어날 못 벗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듣고 보지만 저런 거 하면 이제 목에 막 경련 오고 네. 눈 떨리고 네. 막 맞아요. 손가락 마비 오고 막 맞아요. 이게 진짜 웃긴 게요. 이게 뭐 왼쪽인 사람들이 있고 오른쪽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만약에 제가 왼쪽인데 오른쪽에서 들어와요. 그러면 몸은 여기 있는데 얼굴을 돌려야 돼요. 얼굴만 목이 이제 뒤로 돌아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우리 여름이는? 저는 앞에서 멤버들 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카메라를 놓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를 놓쳤을 때 빨리 안 보면은 단체 컷으로 넘어가요. 예,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당황하지 않은 척하고 자연스럽게 제철하면서 빨간 찾아요. 네. 빨간 불빛. 그렇게 해서 컷을 사수하는. 오, 우리 여름이는 진짜 늦게 합류했고 예. 아니. 네. 우리 여름이는 늦게 그걸 카메라를 찾아도 네. 당황하지 않게 찾는 거가 중요한 거구나. 맞아요. 네. 맞아. 그 당황 그치 당황한 걸 보이면 안 되지. 가끔가다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 이렇게 찾는 게 나가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자연스러운 게. 안 그러면 풀샷으로 딱 넘어가요. 맞아요. 이야,